강력한 흡입력. 써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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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만 장팀장입니다. 강력한 흡입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진패드 4종 최고 아이템을 오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와주시면 보쉬의 두 종류 분진패드가 있고요. 저희 알마는 또 스파이더 이 두 종류가 입고가 되었습니다. 현재 보쉬 지금 작은 GD68이죠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 하나를 사실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55파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. 사실 이제 실제 이 내경 파이수는 68인데 65를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 솔이 너무 많이 손상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제 간단히 콘크리트 드릴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백마스터 청소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꽂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장착이 잘 되죠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어 작업 시에 필요한 지금 아이템은 이렇게 세 종류. 여기 보시면 스파이더 두 종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쉬 거 150파이 이상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이 크기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먼저 보쉬 걸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아무 작업도 없이 이렇게 껴주기만 하면 돼요. 껴주기만 하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이 흡착 부분이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좀 최첨단으로 이렇게 고무가 지금 제조가 돼 있어요. 이거 보시면 회복력도 굉장히 좋아요. 이거는 정말 보쉬만이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드릴 혹은 이렇게 회전 작업 중에도 그렇게 손상이 되지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 켜볼까요? 사실 이게 좀 무게가 있진 않은데 흡입력이 잘 되나? 이 정도 생각을 하세요. 한번 켜볼게요. 그러면 이쪽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. 근데 이쪽 흡입력이 굉장히 강력해요. 보시면 깜짝아. 굉장히 강력하죠. 나도 하고 가보시면 이쪽에 한번 붙여볼게요. 이렇게 깊었죠? 깊었는데 이게 문이 열릴 정도로 그냥 안 떼져. 청소기를 이렇게 떼주셔야지 간편하게 또 이렇게 떼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제품 보쉬 두 종류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거 두 종류도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. 현재 스파이더에서 새 제품이 나왔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노란색 제품 있잖아요. 노란색 제품보다 이 보세요. 탄력이 보시면 탄력이 굉장히 좋죠. 좀 요상합니다. 예. 자, 요거 보시면 이거는 현재 제품이 두 종류인데 125파이까지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크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. 요 제품은 간단히 가정용에서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이거는 75파이까지 사용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붙였을 때 벽지에 오염이 없냐,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벽지에 사실 묻어나는 거는 이걸 사용한 후에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보시면 이제 여기를 청소를 물로도 굉장히 간편하게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실리콘 재질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오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회복력이 좋다는 거는 어느 현장 어느 면에도 잘 붙는다는 내용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것도 켜볼게요. 자, 이것도 아무 어댑터가 없이도 이렇게 간단하게 껴집니다. 껴져서 자 이렇게 돌려서 한번 켜보면 이것도 흡입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자 이렇게
제품도 한번 써볼게요. 이 제품도. 이 제품도. 참, 이게, 참, 이게. 무섭습니다. 이렇게 지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사용하는 결과로는 이 제품이 흡착력이 굉장히 강하네요. 이렇게 써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열려요. 문이 열릴 정도로 청소기는 지금 같지만 이 제품 차이로서 흡입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타공시에 코어 작업하실 때 지금 현재 새로 난 스파이더 제품 이 제품도 있고 이 두 제품이 있는데 금액 차이는 솔직히 한 별로 나지 않아요. 한 이것도 3만원대 이것도 3만원대인데 제품 선택하실 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제품은 되게 유연한 지금 이 제품으로서 어느 공간에도 잘 붙게끔 지금 잘 나왔어요. 굉장히 또 사장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고 이 보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보쉬 게 이제 액세서리가 비싸니까. 근데 이 제품도 굉장히 여기도 관리만 잘 하신다면 오래 그리고 어떤 면에도 이렇게 잘 붙게끔 제품이 잘 나왔네요. 기존에 있던 노란색 그 패드보다 훨씬 잘 나왔으니까 두 제품 한번 비교해 보시고 사장님들께서 좋은 공구 선택하셔서 안전한 작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알만 장팀장이었습니다. 안녕.